아이고 힘들어라. 잘 되는데요? 근데 아우, 와, 여기 두둑 이쁘네.
네, 그거 가지고도 꽤 차이 나는데요. 여기 흙이 쌓이는 게. 이제 시도 걸고. 한번 해봐. 한 번에 이게 안 맞춰져, 이게. 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숙련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게는 위험해서 항상 조심 조심. 조용해. 지금 사실 요거 오늘 처음 사용하거든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그래도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점점 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점적 코스는 요 물방울이 나오는 게 요게 위로 가게 이렇게 합니다. 위로 가게. 원래 두 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한 줄만 했습니다. 모처럼 올해 이제 이거 처음 구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헤면 할수록 이제 요령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겁기는 꽤 무겁네요.
이제 평상시에 갈 때는 괜찮은데 이 커브 돌을 때, 예, 그럴 때 예,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몸이 좀 가벼워가지고 몸이 무거운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 두둑과 두둑 간격이 1.5m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요거 천공, 유공 비닐인데 이제 구멍과 구멍 사이는 40cm 그리고 폭이 비닐 폭이 105cm인가 아마 그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렇게 그러니까 완효성, 지난해에 제가 이제 속효성 비료를 하는 바람에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완효성 비료를 해서 한번 네, 농사에, 고추 농사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모두들 올 한해 즐겁게 농사하시길 바랍니다. 고추 농사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다 했습니다. 저 휴리 피복기를 관리기에 그냥 아예 부착되어 있는 휴리 피복기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닐을 씌웠습니다.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참 편리한데 제가 지금 아직 많이 서툴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만족, 나름 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좀 무겁긴 한데 뒤에 좀 추가 좀 있으면은 하나 더 있으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저 물호스 작업기가 또 달리다 보니까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리고 또 비닐이 무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불 호스도 무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커브 틀을 때만 좀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갈 때는 요령만 있으면은 그냥 뭐 손을 놓고도 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휴리 피복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